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동공약 그 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공약 발표 캠페인은 이슈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로 이끌겠다는 두 당의 의지입니다. 캠페인 명칭은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양당 후보 두 명이 원팀이 되어 공동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두 후보의 분야별 전문성을 결합해 두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할 공동 공약을 제시하는 게 캠페인의 핵심 개념입니다. 두 당의 정책 역량을 기반으로 선거를 이끌겠습니다. 공동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정책 승리, 총선 승리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공동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국회의원 후보 조정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 원팀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하는 대국민 정책 약속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책 결속력을 높이고 21대 국회에서 더욱 힘있게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정책으로 하나 된 두 당의 다짐입니다. 더불어와 더불어가 만나면 진심 두 배 더블이 됩니다. 생각도 더블이 되고 추진력도 더블이 됩니다. 오늘 두 당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은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공적 언약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로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덜어드리고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권지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저 조정식은 집 없는 국민들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우선적으로 서민이 마음 편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가 재난 발생 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나 아니면 포항 지진을 고려해보면 실제로 이런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정기구 상설화 등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조정하여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주거권 보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거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실태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님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그 방금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난 시 주거나 상가 임대료 통제에 대한 법은 지금 해외에서도 강제 퇴거 금지 조치는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방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생의 문제가 함께 있고 이것이 조만간 드러날 텐데 실제로 지금의 임대료는 평상시에 기대 수익이 이루어졌을 때에 맞춰진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난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고 있고 그럼 그것에 따라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에도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감액 청구가 진행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시로 국가가 이것을 지원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예를 들면 재난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동안에는 계약 연장을 권을 세입자에게 준다든가 혹은 아니면 임대료 인상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난 한 31년 동안 국회에서 다뤄왔던 문제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자들의 삶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계약을 연장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년이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6년인데 그러면 3년씩을 두 번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좀 길다고 하면 지금 2년을 하는 것을 한 번 더 계약 연장할 수 있게 해서 4년이라도 세입자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인중개사 등의 공적 공간을 통해서도 불법 건축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 주택에 세입자가 살게 되면 방음의 문제, 소음의 문제, 심지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최근에 금융과 관련돼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전담팀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경찰도 붙여서 지금 전담팀을 꾸려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매입할 시 그것에 대한 자금 출처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임시적으로 불법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팀을 만들어서 특별주거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아가서는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서 마치 노동감독관이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듯이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루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